답답해서 그런다. 답답해서. 우리가 싸웠냐? 아니, 말했잖아. 나는 너 이제 괴롭힐 이유가 없다니까.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. 그게 싫다고. 이상하게 그게 싫다고. 뭔 소리야. 어쩌라고.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. 내가 어느 장단에 맞... 아 몰라. 내가 너 좋아하나 보지. 얼떨결에 한 고백이었다. 용기를 낸 건 그 다음이었다. 너는 어떤데? 어? 확인하고 싶어서였다.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짠.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대해버렸다. 어? 아, 나는 좋게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거절하면 어색해지고. 하여튼 막 그런 거 신경 쓰겠지. 왜 거절할 거라고 생각해? 거절 안 할 거야?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다. 이러지 말지. 이번에도 내 착각이었다. 야 괜찮아. 알지? 나 원래 혼자 좋아하는 거 잘하잖아. 이러다 말겠지. 그리고 나의 바람대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다. 언니는 다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여전히 동인 오빠는 그 옆자리에 앉아있다. 헤어졌다는 말이 무색한 것처럼. 동윤아, 너 작년에 최 교수님 수업 들었다고 했나? 아, 네. 그럼 나 이것 좀 봐줄래? 둘 사이 딱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알 것 같다. 나 가야겠다. 데려다 줄까? 아니, 나 갈게. 간다. 유소미! 너랑 나랑 관계도 그대로. 카톡 보낸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와? 기어왔냐? 응. 누나랑 형이랑 있던 거야? 응. 딱 하나. 조금은 어색해졌나 싶다. 우선 띵동. 친구 아니고 발해 남자친구라서? 아무도 모를 거라고. 그러네. 우리는 여전히 표현이 서투르고 뭐. 친구처럼? 연 커플처럼. 앞으로 가끔 다투겠지. 너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별로 달라질 것도 없거든. 왜? 그럼 나 좋아하게? 어? 안 닮았어 다행이다. 그때처럼 널 화나게 할지도 몰라. 솔직하지 못해서. 답답해서 그런다. 답답해서. 사실 많이 후회해. 내가 먼저 용기 낼 걸 그랬다고. 어차피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. 야 너 네 할 말만. 울어? 아니. 울었네. 아니라고. 나도 너 좋아해.
뭐? 뭐라 그랬어? 못 들었으면 말하라. 아! 왜 이래? 왜? 아까 그럼 왜 그랬는데? 그냥. 뭐? 나. 가자. 어디? 데이트하러. 딱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, 딱 하나. 마음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인데, 똑바로 표현했을 뿐인데, 그 한 끗 차이로 많은 게 달라졌다. 사실 왜 난 너가 아닌 다른 여자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걸.